보자면 조금은 신경 쓰여 너. 내가 5살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넌 곧 엄마를 잃게 될 거다,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아빠도 잃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으면 난 못 살았을 거야. 내가 15살 때 누가 나한테 와서 넌 곧 아빠를 잃게 될 거다, 그리고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모가 기억을 잃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못 살았을 거야.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. 회사도 다니고 밥도 먹고 웃고, 심지어 이런 중에도 네가 너무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래.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 겁 안 나.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 나는 너랑 이모 만났어. 아빠가 없어지고 나서 너랑 이모랑 같이 살았어. 너하고 싸우고 놀고 그러면서 슬퍼서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 어떻게든 지나갔어. 10년 후에,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때도 잘 지내고 있을 거야.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내 옆에 있으면. 니들 언젠가 당연히 다시 만나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버려두는 시간 길어지면 그것도 다 상처가 돼. 너까지 행아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이런 말 그렇지만 너 이러는 거 어머니하고 똑같은 실수하는 거잖아. 지켜주고 싶다고 상처 주는 건데.
싶었어.